정확한 거를 조사를 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모든 거를 풀어주는 게 나라에서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 이번에 정부에 대해서 배신감을 너무 받았어요. 지금 젊은 층들이나 우리 세대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공무원들은 그런 정보를 빼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자기네들 이익을 챙겼잖아요. 저희는 국민으로 한 사람으로서는 다 전부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익금에 대해서 원금은 돌려주더라도 이익금은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를 줘가지고서 공공주택을 우리 국민들한테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분양가가 올라가면 그 피해가 우리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피해를 봅니다. 그게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의혹에 한 점도 없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십사 하면 감사합니다. 지금은 만족하지만 더 정확하게 해서 한수조치 해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저도 대학생인데 이제 저도 이제 한 가정을 꾸리면서 이제 살아나가야 되는데 권력을 이렇게 남용하면서까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솔직히 잘 못 믿을 것 같고 시민들 속이지 않고 그냥 확실하게 해줬으면. LH도 국토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좀 청렴성이라든지 도덕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보고 상당히 좀 실망했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도라든지 법이라는 게 좀 허술한 적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쪽은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좀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생각했던 뭐 규모라든지 뭐 금액 이런 거 좀 적게 난 생각하는데 뭐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 나오면은 뭐 그때 봐야 되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공직자들은 자기 그 본분을 잃지 말고 보면 뭐 시민을 대표한다는 공직인 사람들은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청렴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